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P-73이라 불리는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군이 말을 바꿨습니다.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은 정밀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는 P-73 북쪽 끝 부분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군 관계자들은 이어 용산구 상공으로는 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P-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.7km 안쪽 구역입니다. 대통령 경호를 위해 비행이 금지됩니다. 북한 무인기가 P-73 북쪽 끝부분을 통과했다면 서울시청과 남대문 등 서울 도심까지 진입했던 걸로 추정됩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